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컴퓨터 조립, 라이젠 컴퓨터 조립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뭐, 간략하게, 뭐, 오늘은 뭐, 이거 하시는 분이, 영상을 만드는 작업을 한대요. 어도베, 뭐였지? 이 무슨 이펙트였는데? 아무튼, 영상 작업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필요한 컴퓨터가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품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 일단, 먼저, 이거 조립하기 전에, 지금 고프로가, 지금 원래 이제 제가 고프로로 촬영을 했었는데, 고프로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프로는 안 하고, 이제 요걸로, 갤럭시 S8. 야, 화질이 좋을 거예요, S8. 네. 아, 당분간은 그냥 갤럭시 S8 요걸로 찍을 예정이고요. 음성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몸을 좀 풀고, 아 지금 이제 요거는 제가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컴퓨 좀 가산점을 갔다 왔어요. 예, 네, 갔다 와서 지금 수령해가지고, 바로 가져온 따끈따끈한 물건입니다.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CPU. 네. 라이젠 2600. 라이젠 2600인데 요거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2600으로 하면 레이스 맥스 쿨러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린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품이에요, 정품. 이제 박스만 없는 거고 쿨러만 제가 이제 바꿔서 온 거기 때문에 이 CPU나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정품이고 이 쿨러가 원래 2600에는 좀싼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는 레이스 맥스 쿨러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레이스 맥스. 이제 프리즘이 아니고 맥스예요, 맥스. 좋은 놈, 요 놈으로. 예. 여기 보면 요 놈으로 제가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걸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레이스 맥스 쿨러. 예, 요걸로 해드리고 그다음에 메인보드는 MSI B450M Pro -M2. 예, B450 요걸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요거 뭐 박격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요게 제일 저렴한 모델이라서 이제 요걸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그걸로 하면 좋긴 한데 한 대략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걸로 하면 좋겠지만 약간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보드는 이걸로 넣었고 그다음에 램은 DDR4 8기가짜리 두 개. 총 16기가. 네, 16기가고 그리고 아이고. SSD는 웬디 블루 250기가. 네, 앞으로는 웬디 블루만 사용을 할 겁니다. 삼성 거 쓰면 좋은데 삼성 게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웬디 거는 도우정보 거, 이거 도우정보 같은데 맞나? 요걸로 해서 해드릴 거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1050 Ti 말리 제품. 예, 투펜이에요 이거는 투펜 제품. 요걸로 들어갈 거고 파워는 FSP 하이퍼K 500W짜리 그리고 J20 케이스는 J20 풀윈도우. 예, 윈도우 들어 이거 뭐야 그 옆면이 강화유리를 들어가 있는 거. 예, 그걸로 해서 조립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얘가 이거 말고 또 제가 또 조립이 한대더 있어가지고 요거는 바로 잡담 없이 바로 깔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럼 천천히 조립 버전으로 제가 천천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젠 2600 확인하고요, CPU.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거는 제끼고, 이거 그냥 꽂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제끼고, 여기 역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거를 바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삼각형 모양, 예? 보이시죠? 예? 맞춰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 번에 딱, 예, 한 번에 딱 들어갔죠? 예. 요거는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요거는 좀 틀리게 앉아서 할게요. 앉아서 요거는 틀리게
예전에 제가 조립한 거는 다 레이스맥스 쿨러가 아니라 다른 프리즘 뭐 머시기였죠. 아, 프리즘이 아니라 다른 거였잖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하고 좀 틀리게 요거는 그 레이스맥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가이드가 옆에 있죠. 가이드가 네. 여기 가이드가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거 제거하시면 안 돼요. 네, 바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겠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이쁘겠죠. 네. 쿨러는 이렇게 이렇게 장착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 여기 먼저 여기 걸어주고 여기에 여기 먼저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옆에도 옆에도 보면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을 이렇게 위에로 누른 다음에 요거 딱 하면 쟁겨 이렇게 딱 걸려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딱 제껴서 딱 고정.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다 고정이 된 겁니다. 참 쉽죠? 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건 CPU 쿨러 CPU 요 쿨러 선 요거는 뭐 열이 꽂는 데가 뭐 시스펜 이런 데 많이 있어요. 여기다 물론 꽂아도 되긴 하는데 에러가 계속 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요거는 CPU 쿨러 여기 여기 CPU 팬 아 CPU 쿨러가 아니라 CPU 팬 보시면 요 CPU 팬이라고 써 있죠. 예, 여기다가 항상 꽂아 주시고요. 예, 꽂고 그리고 이제 요 레이스맥스 쿨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뭐 RGB가 있죠. RGB 요거 여기에 RGB 꽂는 데가 요거는 없나? 요거는 RGB 선 꽂는 게 없네요. 왜 없냐? 이거는 RGB 선 꽂는 게 없네. 요거는 RGB 선 이게 꽂는 게 이거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없네요. 참고해야겠네. 요게 꽂는 게 없네요. 컨트롤 하는 게. 그래도 뭐 크게 상관은 없겠죠? CPU 이거 쿨러에 LED 나오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겠죠? 네, 요거는 꽂는 게 없네. 네, 요거는 제가 패스하고 그러면 조립은 다 끝난 거예요. 메인보드 조립은 다 끝났고 그러고 보니까 램을 안 꼽았네. 램을 안 꼽았네. 램도 바로 한기격자기 두 개 모양대로 이렇게 여기 모양대로 네 꽂고 요거 제끼고 꽂으셔야 돼요. 제끼고 꽂고 이렇게 딱딱 소리 날 때까지 하나 둘 네. 자 여기 두 번째에도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딱 램은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케이스는 조립 뭐 케이스 이거 다 뜯어서 네,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네, 잘 보이시는지는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처음 찍는 거라서 이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들은 다 뒤로 선 정리가 좀 쉽게 하려면 요 뒤에다가 이거 뒤로 빼가지고 네, 뒤에다가 빼서 이렇게 안돼 틀려. 선은 뒤로 빼줄게요. 뒤로 빼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빼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깔끔하게 이렇게 그리고 선 정리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묶어줄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묶어줄게요. 네. 요거는 선 정리나 이런 거는 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기호에 맞게끔 선 정리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냥 어떻게만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고만 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만 줄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탠드오프. 스탠드오프도 백패널 아이오 실드. 네. 아이오 실드도 요거 잘 말씀드렸지만 요거 나중에 빼지 마시고 한 번에 다 휘어주고. 네. 요것도 여기 두 개 있네. 여기 또 있네.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손 좀 잘 안 빠지게 이렇게 손 조심해서. 이거 잘 다치고 손 잘 다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한 번에 참 쉽죠? 네. 그리고 아이오 실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요 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구멍을 한번 확인해 보고. 네. 구멍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멍을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하나만 넣으면 되겠다. 여기 하나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불필요한 거는, 불필요한 요거, 스탠드 오프를 밑에다 달아줄게요. 이건 필요 없죠? 그쵸? 요거는 필요 있고, 밑에다가. 밑에다가 요렇게. 그리고 요건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해줄게요. 파워 장착은 이런 식으로 여기로 들어가겠죠. 여기로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쿨러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통풍구가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위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는 장착이 되겠죠.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연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그래서 요거는, 네, 파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워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메인 전원선은 미리 이렇게 빼줄게요. 요건 나중에. 보조전원 먼저 빼야겠다. 보조전원 메인선은 여기로 하나 빼주고, 메인선은 여기로 하나 빼주고, 메인선은 여기로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보조전원, 메인보드 보조전원 하나 필요하죠? 네, 보조전원, 요거죠? 항상 헷갈려 하시는데, 요건 4핀짜리 두 개, 8핀. 여기다 빼주고, 여기다, 야, 안 보이는구나. 여기다 빼주고, 그리고, 이 J10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선, 이 선도 미리 빼줘야 돼요. 이렇게. 선도 요 뒤로, 뒤에 쿨러도 요 뒤로 구멍에다가 미리 빼줘야 됩니다. 네, 요것도 빼주고, 네. 이렇게 뒤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빼주고 메인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여기에, 메인보드 이런 식으로 보조전원 빼주고, 여기 보조전원 빼주고, 여기다가 보조전원 꽂아줄게요.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꽂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좀 편하거든요. 예, 네, 여기 바로, 예, 네. 한 손으로 하니까 좀 힘드네. 됐다. 한 손으로 하자. 네. 이렇게 꽂아주고, 뒤에선 안 걸리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나사 장착할게요. 요거는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조여줬고요. 네, 나사는 다 조여줬어요. 조여줬고, 네. 그리고 보드 전원, 아, 주전원, 메인보드 주전원, 여기 꽂아주고, 네. 꽂아주고, 파워 LED하고 여기 있구나. 아, 요거, 제일 중요한. 파워 LED, 뭐, 파워 스위치, 이런 거 꽂아줘야겠죠? 네, 요거는, 요거 뒤로 빼줄게요, 뒤로. 요 뒤에다가. 뒤에다가. 네. 뒤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 B450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워 LED 스위치 여러 거 꽂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 빼주고 여기에 빼주고 그리고 USB 3.0 USB 3.0도 밑에 있어요. USB 3.0도 이쪽에다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HD 오디오는 여기 있을 거죠? 여기 있겠죠? HD 오디오 USB 이쪽으로 빼주고, 이렇게 빼주면 될것 같아요. 네, HD 오디오 USB는 이쪽 구멍에 빼주고, USB 3.0, 그 다음에 파워 LED 스위치는 이쪽으로 빼주면 될것 같고, 요거는 요런 상태에서 하면 힘드니까, 네. 눕힌 상태에서 해줄게요. 눕힌 상태에서. HD 오디오. 네. HD 오디오는, 네. 여기 있죠? 여기다 꽂아주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싹. 네. 여기다 싹 꽂아주고, USB는 여기 있죠? USB는 여기, 그쵸? 그 구멍이 딱 거기밖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꼽으면 그 여기 요거 요 철이 쇠가 휘니까 조심하시고, 요거는 리셋 파워 스위치 요런 거는 JFP1에다가 보이시죠? JFP1 여기다 꽂으셔야 되고, 왼쪽 하단이 하드 뭐죠? 하드 LED. 그렇죠? 하드 LED 꽂아주고, 그 옆에는 뭐죠? 리셋. 그렇죠? 리셋하면 뭐다? 파워 스위치. 네, 그 위에는, 바로 리셋 위에는 파워 스위치. 파워 스위치. 이게 주민이 잘안 된다. 주민 아웃이. 리셋은 파워 스위치 꽂아주고, 그 다음에 요거.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잠시만요, 계속 전화가 와서 조금 연결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파워 LED는 플러스는 왼쪽에 꽂아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오른쪽에 꽂아주시고요. USB, 네, USB. 아이고. USB 3.0, 네, 요거는 홈 모양이 있으니까, 홈 모양에 맞게끔, 네, 이거 보시면, 이거 보는 것처럼, 홈 모양이 있죠? 네,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꽂으셔야 돼요. 막 꽂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자리여요. 요것도 홈에 맞게끔, 요런 식으로 딱 꽂아주면 되고요. 네, 요거는 제가 묶어줄게요. SSD를 부착을 안 했네요. SSD.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요 SSD 그냥 요거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SSD로 부착하지 마시고, 이 박스 정품을 사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 이 정품 스티커, 네, 요거, 네, 요거를 떼가지고, 왜냐면 유통사가 다 여러 군데가 있어서, 유통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AS 받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정품, 네,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 장착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쁘게, 네, 여기다가 1050 Ti 요거 말리 제품 요거 들어갈 겁니다. 이거
갈라도 말리 제품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거 꽂으실 때 항상 이거 제거해주고, 예. 그냥 꽂으면 큰일 나요. 이거 제거해주고, 여기다가, 먼저 미리 빼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행히도 여기 좀 높이가 높아가지고, 예. 그리고 요거는 다시 여기다가, 가이드는 여기다가 해주면 깔끔하겠죠? 네, 가이드는 여기다 꽂아주고, 요거는 다시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고. 요거 조여주고. 조여주면 되겠죠? 네. 네, 요렇게 해서 뒤에 송정리까지 다 됐고요. 네, 뒤에 송정리까지 다 됐고. 뒤에는 한번 바닥화 됐고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잘 들어오고요. 근데 저거 레이스맥스 이거 켜려면 저걸 연결해야 되나 보구나. RGB 저거로 선을. 아, 에러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 요 밑에 있네. JLED가. 여기 있네, 여기. 한참 찾았네. 여기 있습니다, JLED가. 보통은 B450이든 뭐든 간에 그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얀색으로 돼 있거든요, 하얀색으로. 구별하기 쉽게, RGB LED가. 근데 여기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검은색으로. 물론 제 잘못입니다. 네. 아, 네. 그럼 요거 한번 연결하고서 제가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잘 나오네요. 네. 연결하는 데가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JLED라고 해가지고. 네. 밑에 있습니다, 밑에. 네.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저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근데. 아, 그래. 뭐 내가 잘못 찾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요 위에 근처에다 해주면 좋잖아. 왜 이렇게 멀리 해놨어? 그러니까 못 찾지. 요 위에다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요 위에다 해주면 이쁠 텐데 말이야. 아무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립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윈도우까지 잘 들어가고요. 네, 그러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